누구지?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시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소속사 대표 박정원이라고 합니다. 현재 시하는 떠오르는 이미지는 패션 스타일 예쁘죠, 정말. 근데 의외로 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. 언젠가 제가 아마 화보 촬영이 있을 때 지혜 씨가 집 번호를 알려주면서 두고 온 물건을 제가 이제 미션을 전달받은 적이 있었는데, 문을 여는 순간 이거는 무슨 도둑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의 어떤 너저분한 그 집의 모습을 보고 물건만 쭉 챙기고 조용히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었는데, 보여지는 이미지와 좀 맞게 좀 집안 정돈을 하면 좀 살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, 정말. 아, 왜 나왔죠? 지금까지 그 화면상에 대표사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 나오고 친구들 아,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 지혜 씨는 굉장히 의리녀랍니다. 해외 출장이 있을 때마다 또 저를 비롯한 스태프들에게 자그마한 쪽지와 환전한 소정의 금액을 함께 챙겨주는 그 모습들이 따스하게 많이 느껴져요, 그 모습들이. 또 제가 또 독립을 했을 때 저를 또 굳건하게 믿어주고 저를 팀장이라는 어떤 직함에서 대표로 만들어준 또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구나, 쭉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참 괜찮은 역시 배우인 것 이게 같아요. 역시 지혜 돈이 씨가 결혼이라는 굉장히 그 중대 발표를 했을 때그 축하한다는 말 대신 오마이갓이라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. 그쵸. 나름 저로서는 회사를 접어야 하나 하는 그런 제 나름의 굉장한 또 마음고생이 있었죠. 지혜 씨, 아무튼 지금까지 같이 쭉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울려 그러는 너무 거 아니야? 고맙고요. 울려 그러는 거 너무 고생 같은데? 많았고요. 또 앞으로도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. 예전에도 얘기했던 또 아시아 진출도 중국도 했으니까 늘 얘기했던 또 헐리우드 진출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뛰어보자고요. 제시 화이팅! 아니, 사업 얘기하면서 말투는 프로포즈 하듯이 말투를. 그죠? 네. 아니고, 할리우드 나가자고 막 이렇게 바람을 집을 거르는 거는 서로 간에 약속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? 아, 저 같은 스타일이 할리우드에서 먹히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 같은 동양적인 마스크와 네네. 늘씬하고 서구적인 키가 몸매. 크고 서구적인 몸매 이런 게 네네. 또 할리우드에서 원하는 이 아시아 배우상이 아닌가. 할리우드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대단 캐릭터. 근데 본인이 뻔뻔해지고 싶긴 한데 끝까지 그렇죠. 밀고 가지 못해요. 끝까지 못 밀어. 이게 아니고 이거 영어가 됩니까? 영어는 do you have another size? 뭐 이런. How much? How much? Can I look? 뭐 아들 디자인 뭐 귀에 쏙쏙 들어온다. 어머나 아들 디자인? 네, 니 아들 디자인 뭐 이런. 주로 옷 관련이네요. 쇼핑 영화. 쇼핑 관련. 그렇죠. 쇼핑 관련. 근데 아니 그럼 뭘 믿고 그 대표직을 맡기고 매니저와 함께 가는 겁니까? 사실 제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또 같이 해오고 있는 네, 분이에요. 앞으로도 힘들고 또 좋은 시절도 다 겪으실 분이고.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정말 펑펑 우셨어요. 왜저 울었죠? 결혼식에 와서. 아우, 정말 잘 키워놨더니 그치, 좀만 행사. 더 하면 되는데, 좀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결혼을 하면 이 억울하죠. 다음 행보는 아무래도 캐스팅이나 이런 게될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. 그래서 그렇죠. 필요를 끝나고 저희 남동생을 붙들고 울었어요? 정말 통곡을 하셨대요. 남의 다 키워놨는데 이게 뭐야? 아니 물 들어올 때배 띄운다고 지금 한몫 잡아야 되는데 아니 수학을 많이 했는데 좀더 땡기고 싶어가지고 더 땡기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니까 뭐 광고다 드라마다 이런 것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결혼하시게 되면 어떤 역할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그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아마 제가 광고를 결혼하기 직전에 그 네다섯 개는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결혼하는 동시에 하나도 없었어요. 정말 모든 게 동시에 탁 아, 떨어지더라고요. 그럼요. 네. 죄송합니다만 몇대 몇으로 나눠 가지길래 대표님이 이렇게 아쉬워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기본적으로 7대3. 보통 7대3이에요. 아,
시사님. 네네. 저희는 이렇게 서로 네.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라. 어.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라.